커스티 헤든비인. 커스티는 과거 분사 앞에 헤드, 이전에, 그리고 이전부터 과거까지 인 적이 없었습니다. threatened, 겁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겁먹지 않았습니다. Custy had me. Custy는 이었습니다. Well, 뭐랄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죠. More than, 뭐뭐 이상은. 기껏해야 딱이 정도였습니다. 아 silly, 바보 같은 little girl, 작은 아이였습니다. angered, anger, 화를 내게 하다. 일이 과거분사, 화나게 된, because 왜냐면 뭐 때문에? the soldier, 그때 그 군인이 had touched, 만졌었기 때문에. her hair, 그녀의 머리카락을. That afternoon, 그날 오후에. 시간 앞에 에나 동안이 자주 빠지죠. She had known, known. 그녀는 이미 그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of 뭐뭐에 대해서. danger 위험에 대해서는. and the soldier 그리고 그때 그 군인은 had been 뭐뭐이었습니다. amuse 즐겁게 하다. amused 즐겁게 된. 즐거워졌습니다. by her, 그녀에게서. 커스티에게서 즐거워했습니다. and revealed, will, 저 동사 말고 의지라는 일반 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앤머리는 의지적으로 자기 자신이 뭐뭐 하게 했습니다. with 뭐뭐를 가지고 all her being 모든 그녀의 존재 그녀의 모든 것을 가지고 to 뭐뭐하도록 behave 행동하도록 as 뭐뭐처럼 커스티가 할 것처럼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She said. 앤머리가 말했습니다. Carefully. 조심스럽게. To the soldiers. 그 군인들에게. 그들은 보았습니다. 앤머리를 up and down. 위아래로. 도대체 얘는 뭐지? In silence. 침묵 속에서. 조용히 하면서. Both. 둘 다. 두 개들은 둘다 were tense. 긴장한. An alert, 경계하고 있는. 긴장하고 경계했습니다. The two soldiers, 그두 군인들은, who, 관계대명사죠? 뒤에 있는 말들이 앞에 있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held, hold, held, held. 잡고 있던 the leashes, 그 가죽끈들을, were, Where were one? 착용하다,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Thick, 두꺼운 gloves, 장갑들을. What doing here? 뭐하고 있어, 여기서 너?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군인이 asked, 물었습니다. Emily held out. 들어서 바깥으로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바구니를. With a thick, 뭐뭐인 채로.
위드 사람 상태, thick 두꺼운, loaf 덩어리, 두꺼운 덩어리의 bread 빵이 visible 보이는 채로. My uncle Henry, 저의 헨리 삼촌이요. Forgotten. 까먹다, 까먹고 가버렸어요. His lunch, 그의 점심 식사를. And, 그래서, I'm taking, take, 가져가다. ing 하고 있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It, 그 점심 식사를 to him, 그에게로. He's a fisherman, 우리 삼촌은요, 어부예요. The soldiers were looking. 그 군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Around. 주변을. Their eyes glanced. 그들의 눈들은 glance. 잠깐 보다. 잠깐 보았습니다. Behind her. N머리의 뒤를. And scanned. 살펴보다. 살펴보았습니다. The bushes, 그 키작은 나무들의 숲을. On either side, 양쪽에. 옆쪽에는 어느 한쪽 위를, 그래서 두쪽 다를. Are you alone? 너 혼자야? One asked. 한 군인이 물었습니다. Emily nodded. Emily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Yes. 네, 그런데요. She said. 앤머리가 대답했습니다. One of those. 그 개들 중에서 한 마리가 growled. 으르렁거렸습니다. But, 그러나 she, 앤머리는 noticed. 알아차리다. 알아차렸습니다. That, 알아차린 내용. Both, 둘 다. 두 마리 다, 그 개들은 were looking. 보고 있었습니다. At, 작은 점, 뭣뭣을. The lunch basket, 정신 바구니를. One soldier, 한 군인이 step, 발걸음을 들이다. 발걸음을 디뎠습니다. Forward, 앞쪽으로. Backward는 뒤쪽으로가 됩니다. The other, 그 나머지. 그 나머지는 remained, 뒤에 남았습니다. 중간에 껴놓은 거는 주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And the two, 그리고 그두 명. Holding, 잡고 있던 the dogs, 그 개들은. Remained, 남다, 남았습니다. Where, 뭐뭐인 곳에. They were, 그들이 있던 곳에. You came out, came. 너 나왔네? Before daybreak, 새벽. 동트기 전에 나왔네? Just, 단지. 그 못막이 위해서 bring 가져오다 가져오기 위해서 a lunch 점심 식사를 응? 그게 맞아? Why does your uncle eat? 왜 너의 삼촌은 먹지 않는데? Fish 물고기를 What did Custy reply? 뭐라고? Custy는 reply answer 뭐라고 커스티는 대답할까? Emily try to d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기구, 낄낄대며 웃다. 낄낄대며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The way, 그러한 방식으로.
로가 인인데요. The way 앞에 인이 자주 생각됩니다. 그래서 sister might. 그녀의 동생이 할 수도 있는, 할지도 모르는 그런 방식으로. Uncle Henry doesn't even like. 해미 삼촌은요,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아요. Fish, 물고기를. She said. 앤 머리가 말했습니다. Laughing, 웃다, 웃으면서. He says. 삼촌이 말하기를. He sees. 삼촌은 본대요. Too much.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And smells. 냄새를 맡는데요. Too much of. 너무나 많은 it. 물고기를. Anyway, 어쨌든 간에, he wouldn't. 그는 먹지 않을걸요? 여기서 will을 쓸 수도 있는데요. will은 확실한 미래만 씁니다. 근데 삼촌의 의지를 정확히 알수 없죠.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는 확실함이 떨어질 때, 좀더 자신감이 없을 때 조심스럽게 쓰는 표현입니다. 아마 먹지 않을걸요? 물고기를 raw, 날 것의 상태로. She made a face. 앤머리는 얼굴을 만들다, 인상 쓰다. 어쨌든 간에, I suppose. 제 생각에는요, he would. 아마 먹을 수도 있겠죠. If, 만약 못 먹으면, he was starving, starving, 굶주린. 굶주린다면 먹겠죠? 뭐를 적었네요? If 다음에 동사가 were일 때요. 근데 앞에 한 사람이죠. 그때는 was를 적어야 되는데요. were를 적는 것은 가정법 과거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반대죠. 그가 굶주리고 있지 않지만 혹시나 굶주린다면 그러나 Uncle Henry 헨리 삼촌은요 always 항상 has 드세요 bread 빵과 and cheese 치즈를 for lunch 정신밥으로 keep chattering keep ing 계속해서 못마다 채더 수다 떨다. 계속해서 수다를 떨어. She told, tell, told, told. 말하다,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그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As 못말 것처럼, Custard, Custy가 그렇게 할 것처럼. A silly little girl, 바보 같은 작은 소녀인. I like fish. 근데요, 저는 물고기 좋아해요. She went on. 동사 뒤에 on. 계속. 계속해서 갔습니다. 계속했습니다. I like it. 근데 물고기가 좋더라니까요. The way. 그런 방식으로. My mother cooks. 우리 엄마가 요리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It. 물고기들을. The way가 명사죠. My mother, 주어. Cook, 요리하다, 동사.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연달아 나올 때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죠. Sometimes, 가끔은 she rolls. 엄마가요, 빙빙빙 말아요. It, 물고기를 In bread crumbs. 귀가 소리가 안 나죠? Crumb, 빵 부스러기. Bread crumbs, 빵 부스러기 안에, 빵가루 안에 물고기를 빙빙빙빙 말아요. And 그리고는요, 계속 떠드는 거죠. 군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